151.8이면 저희 만 3세 조카보다 조금 크네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무슨 만 3세가 151.8cm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옛날에 되게 조그맣게 태어났어요. 왜냐? 엄마 아빠가 저를 임신해 있을 때 오토바이 타고 해수욕장에 놀러 간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양수가 터져버린 거죠. 그러고 이제 엄마가 응급실 들어갔다가 바로 제가 나왔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인큐베이터 행? 바로 하고 그러고 이제 인큐베이터 딱지 딱 떼고 나와가지고 건강한 역도 선수로 살았었죠. 그리고 저는 미숙아였어가지고 사람들이 저 이렇게 튼튼해질 줄 몰랐대요. 막 어디 아프고 이럴 줄 알았는데 세상 누구보다 건강!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곰곰이 나는 왜 연애를 못할까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단 말이죠. 저는 연애할 대상이 생겨도 지금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다 좀 미뤄놔야겠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고요. 근데 이게 너무 우리 20대들의 뭔가 포기하고 사는 삶? 그런 게 너무 많이 비춰지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20대 중반에도 결혼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결혼해서 애 낳고 살면 또 사라진다? 뭔지 알아요? 아예 안 될 건 아닌데 우리가 보는 그 시선 자체가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잘 살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무 부족하고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보이고 한 것 같다. 근데 사실 부모님들 결혼할 때는 나 너 좋아해! 사귈래? 하고 사귀었다가 이제 우리 결혼하자! 해가지고 결혼 딱 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다 사라지는데 그렇게 하면 다 살 수 있어. 그런데 이제 막 무슨 결혼 반지 막 얼마짜리 해야 되고 막 혼수를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래지니까 못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만약에 결혼을 한다? 프로포즈 제가 해도 됩니다. 그리고 반지 중요하지 않아요. 저 손가락 못생겼거든요? 별로 끼고 싶지 않고요. 그냥 둘이 합쳐서 전세 살 수 있을 정도? 면 되지 않을까. 당장이면 월세로 시작해도 괜찮다.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랑 가정을 꾸리고 싶다. 그밖에 없습니다. 담비님 부모님이 정말 굉장히 좋은 부모님이셨을 듯. 저희 부모님은 저를 굉장히 사랑으로 키워주셨죠. 그리고 저희 집안 자체에서 제가 되게 예쁨을 많이 받고 자라가지고 항상 감사합니다. 돈이 없는 죄로 사랑하는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정말 많이 느꼈어요. 저희 부모님이 옛날에 부부싸움을 하실 때 보면 항상 싸우는 이유가 돈 문제였거든요. 저는 결혼할 때 여유롭게 결혼해서 예, 하고 싶다. 그러면 싸울 일이 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했었고 근데 다 준비된 상황에서 만나는 사람이랑 힘들 때부터 만나서 같이 갖고 나가는 차이가 크다. 그래서 요즘 결혼한 부부들이 이혼율이 높은 거? 그게 너무 너 건 너 거, 내 건 내 거 하면서 이제 그런 좀 개인주의 성향이 뚜렷해지면서 이혼율도 높아진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저는 사실 결혼을 일찍 하고 싶었어요. 서른이 되기 전에 결혼하는 게 꿈인데 지금 남자친구가 없어서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계획은 깨지라고 있는 법 늦게 하는 게 좋아요. 다들 그렇게 말하시는데 저는 근데 일단 아기를 낳고 싶어가지고 결혼이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사고쳐서 저를 가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지금 잘 살고 있고 행복하니까 그래서 결혼을 일찍 해서 일찍 아기를 낳아서 좀 친구 같은 육아를 좀 하고 싶고 그래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낳으면 아기가 더 예쁘더라고요. 저희 데이터베이스를 봤을 때 이게 엄마예요. 아빠 어떻게 생겼냐면요. 아빠 살짝 깍두기같이 생겼거든요. 아빠. 근데 아빠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본인이 되게 잘생긴 줄 알아요. 아니 맨날 친할머니가 아빠를 엄청 잘생겼다 잘생겼다 하셨대요. 제 아버지는 친갓집에 5남매인데 첫째 고모, 둘째 고모, 셋째 고모, 그 다음에 장남으로 아빠예요. 아들을 낳으려고 계속 낳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아빠. 근데 이제 장남이고 집안에서 굉장히 바라던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엄청 애지중지 키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아빠한테 다 맞춰주고 예쁘다 예쁘다 해주니까 아빠가 진짜 본인이 되게 잘생긴 줄 알고 아직도 그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그게 좀 마음이 아픕니다. 아빠가 좀 자기 객관화가 안 된 것 같아서. 네. 아빠 잘생긴 건지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어봐야 함. 엄마가 아니라고요. 제가 물어볼까요? 엄마 자? 자려고. 라이브 보고 있어? 보고 있었다가 끌려고 했는데. 아 그래? 라이브 보고 있었어? 아 내 엄마 아빠 사고친 거 얘기한 것도 들었어? 아니 못 들었는데 아직. 엄마 아빠 사고친 거 내가 사람들한테 알렸어. 왜? 왜 이래? 놀랄래? 사고라고 하지 말고 삼친할매의 깜짝 이벤트라고 해다오. 엄마. 응? 아빠 잘생겼어? 아빠? 응. 잘생겼다. 응. 이거 엄마 솔직하게 얘기해봐. 솔직하게. 코는 잘생겼었어. 코가 잘생겼었다고? 내가 처음에? 아 엄마가 아빠 코를 보고 반했어? 그랬던 것 같아. 엄마 보는 눈이 되게 없구나? 그러니까 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야 된다니까.
난 글로스 엄마. 나도 한번 만나고 결혼할 것 같아. 날래? 알았어, 엄마 자. 알겠어. 잘 자. 잘 자. 아빠 완전 멸치. 보여요? 이래놓고 본인 어렸을 때 왕자가 뭐 쫙쫙 갈라졌었느니 어쩌니 이러면서 저한테 자꾸 거짓말을 치는데 제가 보면 진짜 헛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맞다! 저 여러분 저는 격세유전으로 쌍둥이를 낳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몸무게 45kg쯤이신데 쌍둥이가 들어갈 방이 있을까? 아 물론이죠! 제가 연습하고 있어요. 아니 빵빵하게 먹으면 배가 커지잖아요. 그럼 이제 살이 틀 공간을 좀 만들어 놓고 이미지 트레이닝. 얍. 그리고 쌍둥이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힘을 두 번을 줘야 된단 말이죠. 호흡을 잘 연습을 해야 돼요. 저희 이모가 아기를 낳는데 이모부가 옆에서 계속 호흡을 하라고 해도 못하더래요. 막 정신을 못 차리더래요. 아파서. 그럴 때 항상 정신을 잃지 말고 집중해서 한 다음에 아파도 좀 참고 아우 한 번에 낳아야죠. 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가 저를 낳을 때 제가 미숙아여서 좀 쉽게 낳았나 봐요. 그냥 응 하니까 낳았대요. 그래서 이제 둘째를 낳을 때는 둘째는 이제 완전 정상 체중의 아기였는데 낳으려고 하니까 분만실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 자신 있다고 막 어, 나 그냥 하고 나오겠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오빠 그래서 아빠가 바로 수술 시켜주라고 막 해가지고 둘째부터는 제왕절개를 했다. 그 알죠? 발살바 후 미리 딱 준비를 돼 있고 이제 10년 동안 했잖아요. 저는 이런 거에 별로 그런 게 없다. 산모분 호흡하세요. 이렇게 하겠죠. 쌍둥이니까 추두 번. 이렇게요. 5년 후에는 쌍둥이 육아 콘텐츠를 볼수 있겠네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남자친구도 없어서 일단은 나중에 남편이 생긴다면 그때 꼭 여러분께 공개를 하고 쌍둥이 출산 브이로그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열심히 돈 벌어야 돼요. 진짜. 아, 애기 키우기 쉽지 않아요. 쌍둥이잖아요. 두 배, 다두 배. 진짜 한 5년 기다리면 될 듯? 5년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연애를 시작해도 지금 결혼을 할까 말까인데. 헐, 육아보다 남자부터 낳는. 네, 항상 이런 식이에요. 항상 출산이랑 이제 결혼 생활은 꿈꾸는데 연애는 생각도 안 하는. 이왕 낳는 거 다섯 쌍둥이 낳읍시다. 그러면 나라나 회사서 돈도 줘, 돈 주던. 아 근데 다섯 쌍둥이까지는 좀 자신이 없어요. 오담비 어지럽다. 정신이 매우 없을 것 같고요. 금쪽이 나오는 거죠 뭐. 금쪽이 제 자식들은 금쪽이가 될 수가 없어요. 저 자식들이 반항한다면 바로 문신할 거예요. 엄마 말을 잘 듣자 딱 해놓고 삼창 시작. 이렇게 하면 애들이 엄마 말을 잘 듣자 이러고 다 같이 애들 쪼르륵 해야죠. 애들이 문신을 알아요? 알지 않을까요? 저도 어릴 때 알았던 것 같은데 아빠 따라서 목욕탕 갔다가 거기 막 조폭 형님들이 있었나 봐요. 제가 그 조폭 형님들 등 만지면서 와 예쁘다 이랬대요. 그리고 아빠가 어이 죄송합니다 하고 저 얼른 데리고 왔는데 그분들이 막 웃으셨다고. 너무 웃기다 상상하니 그쵸? 실제라고 합니다. 아빠가 얘기해줬어요. 저 한체대 좋아하는 여자 선수 있는데 사귀고 싶은데 만날 접점이 없네요. 레알 제 이상형인데 먼저 다가가십시오. 번호 한번 따보십시오. 만날 접점을 만드는 거예요. 우연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연은 누군가가 다 만들어낸 스토리라고요.